다 죽어 있잖아요 지금. 처음 발생한 거는 봄에 그랬었어요. 그때는 한 거의 24에서 25마리 정도. 오직 했으면 사람까지 의심을 했었어요. 사람까지. 사람이 약을 먹여서 죽이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게 사체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다 내장을 다 파먹었어. 지금 다섯 번째인가 봐요. 아, 내가 단도를 잘못했나 보다. 닭장을 그냥 잘못 쪘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만 해가지고 단도를 다 해가지고 다시 집어넣는데도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화도 아시겠습니까? 아, 화 나는 게 아니라. 아, 뭔지 몰라도 나타나기만 하면 죽이고 싶은 것 같아. 이렇게 뻥 뚫어놨어, 문을. 이제 한 마리도 없어, 다 죽여놨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다 이렇게 박살을 내놨어. 다 죽여놓은 거지. 다 물었잖아 이렇게. 여기도 물어서 죽여놓고. 나는 지금 뭐 세 번째 그랬으니까 한 12마리? 어디로 들어왔대요? 글로. 이 구멍이 원래는 몇 마리였어요? 한 120마리 정도. 130마리. 그러면 지금 거의 한 100마리가 넘게 죽었네요. 예, 예. 제비가 또 닭 잡아먹을 때 뭐 아주 귀신이 되면 살캥이나 그 누구리 누구리. 그래서 나도 목격은 뭐든 개 들깨. 일단 이 정도 하면은 여기는 뚫지 못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여기다.
예, 여기 지금 네. 뭐가 와가지고 지금 이거 다 쓰러는 좀 와봐야 되겠는데요, 이거. 하나도 안 남겨놓고 지금 다 그랬어요, 지금. 지금 얼마나 실기를 했는지 이게 다 일을 해놨는데 이게 다 망가져버리고. 와, 잠깐만. 오, 왔다. 세 마리네. 들어왔다. 한 마리. 네 마리네. 사람도 겁날 정도 같은데 이거. 사랑해요. 부하도 시켜가지고 했는데 울지 말고. 이 강아지가 미워요? 나 믿음 있잖아. 그래도 동물이니까. 막 이게 다 마을이었었거든요. 아, 여기가요? 예, 주인이 가면서 버리고 갔거나 그런 거겠지요, 뭐. 그 일반 주택들도 있었고 네. 공장들도 많았었거든. 그냥 공장에서 키우던 개들을 다 그냥 놔두고서는 이사를 갔나 보더라.
자기 살던 터전에 처음에는 여기 정주를 해요. 그런데 다 떠나고 나서 이제 이게 집이 사라지거나 철거해 버리면 얘들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숲입니다. 먹이 활동을 하다가 먹이 자원이 줄게 되면 도로 아 나 옛날 그 마을로 가야 돼 라고 해서 가장 좋은 농장처럼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닭이 있는 이런 곳으로 이제 침범하게 되는 거죠. 버려진 개들이 들깨떼가 돼 들깨들이 극성입니다. 쓰러진 고라니 한 마리를 개 세 마리가 무차별 공격합니다. 전적으로 인과율이 사람한테 있어요. 도시개발도 사람이 원해서 하는 일이고 또 여기 있던 주거시설 사라지면서 유기견이 발생하는 것도 어쨌든 우리 사람이 한 일이고 결국은 모든 책임은 사람이 만든 일이에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 5시가 넘은 시간인데 네.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먹이량이 부족하거나 이제 행동 반경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어디론가 충분히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상당 기간 다시 이쪽에 방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인데요. 반경이 10km가 넘습니다. 20km라는 거죠 한마디로. 나는 온다고 꼭 온다고 봐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단 잡아내야 되겠죠.